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몸무게가 35kg대에 진입을 해서 주변인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인 레이더올라인은 지난 2013년 52kg이었던 졸리의 몸무게가 유방 절제, 재건 수술 등을 받은 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35.8kg이 됐다고 이달 초 보도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연예 주간지인 내셔널 인콰이어는 졸리가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고 남편 브래드 피트와 여섯 자녀들은 졸리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브래드 피트가 그동안 타 여배우의 열애설, 이혼설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 정자 제공설까지 소문을 뿌리고 다녀서 스트레스로 인한 거식증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견고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여러 가지 소문들과 의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안젤리나 졸리가 연출을 하는 영화 때문이다라는 그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젤리나 커플은 11년 만에 오는 4월 28일 한국에서 개봉을 하는 영화 바이더시에 함께 출연하게 되는데요.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연출을 했습니다. 영화 바이더시는 결혼 14년 차의 부부이지만 이혼을 할 상황에 처한 부부 롤랜드와 바네사가 뜨거웠던 사랑의 순간을 되찾기 위해서 낯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영화라고 합니다. 이 그간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과 소문들에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영화의 스토리에 팬들은 그들의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이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소문들이 영화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느냐라는 의문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바이더씨 메이킹 영상에는 권태감에 시달리는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부부의 침실 모습도 담겨져 있어서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침실 토크 영상은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침대에 나란히 앉은 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극중에 남편 롤랜드 역을 맡은 브래드 피트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안도감이 느껴지는 현장이었고 둘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네사 역을 맡은 안젤리나 졸리 역시 브래드가 바이더시에 함께 한다고 해서 정말 기뻤다라고 소감을 드러내서 두 사람의 이 이혼설은 정말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